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 천사같이 아름다웠던 히메나 선생님,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나름 소신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정말 예쁘고 귀여웠던 아이들. 천사들의 합창을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 31년 전 추억 소환하겠습니다. 채널 도정하세요. 천사들의 합창은 원제목은 카루셀, 회전목마라는 제목이었고요. 89년에 멕시코에서 제작된 이 드라마는 358개의 에피소드가 제작된 화제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91년까지 KBS에서 방송이 됐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드라마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멕시코 드라마였는데 전 사실 멕시코 드라마였다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그 성우, 한국 성우분들이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이 드라마가 멕시코에서 왔다는 거는 나중에 정말 알게 됐는데요. 천사들의 합창은 멕시코의 한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아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과 새로 부임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이 천사 같은 히메나 선생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소하지만 아주 예쁜 드라마였습니다. 히메나 선생님한테 사랑에 빠졌던 분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선생님이었죠. 이 드라마는 어린이 드라마였지만 사회 이슈가 이렇게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나오면서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빈부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런 좀 어려운 소재들이 어린아이들의 아주 솔직한 시선으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드라마가 어른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천사들의 합창을 최고의 드라마로 이끌었었던 주인공들. 30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은 역시 히메나 선생님이었는데요. 히메나 선생님을 연기했던 가브리엘라 리베로. 그녀는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가 됐는데요. 천사들의 합창으로 남미와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해진 후에 2014년까지 꾸준히 연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어떤 큰 연기 활동은 없었고요. 83년 사진작가와 결혼해서 슬하의 3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살 막내딸 마야는 엄마 같은 여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마야는 히메나 선생님을 정말 쏙 빼닮았는데요. 57세가 된 가브리엘라 리베로, 우리들의 영원한 히메나 선생님. 행복하게 사는 선생님을 보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예쁘지만 이기적이고 아이들한테 정말 짓궂게 했었던 부잣집 딸 마리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나중에 결국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요. 마리아 역을 맡았던 루투비카 발레타는 1978년생으로 올해 42살이 됐습니다. 천사들의 합창을 촬영할 당시에는 11살이었는데요. 정말 예쁘게 생긴 애였죠? 루투비카는 원래 국적은 폴란드인인데요. 멕시코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배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살에 결혼을 했다가 10년 만에 이혼하고요. 다시 2013년 재혼을 합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멕시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슬하에는 3명의 아이가 있고요. 42살이 된 마리아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순수했던 시릴로. 드라마 보면서 정말 답답할 정도로 착한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생각하게 했었던 주인공이었죠. 시릴로를 열연한 페드로 자비에 비베로는요, 올해 38살이 되는데요. 페드로는 연기를 그만두고 멕시코 국립예술센터의 사회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착한 일만 했었는데 실제 삶에서도 착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너무 낭만적이야, 이 말을 참 좋아했던 낭만소녀 로라를 기억하시죠? 로라는 늘 큰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이 참 많았는데요.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아이였죠. 올해 41살이 된 힐다 샤베즈는 이후에는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녀의 푸근하고 따뜻한 모습은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죠? 매우 텐실하고 다소 거칠었던, 하지만 친구들한테 용기를 보여준 제이미 기억하시죠?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발견했었던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 제이미를 연기했던 호헤 그라니오와 마리아가 실제로 사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42살이 되는 호에는 연기 생활을 떠나서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요. 결혼 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죠. 천사들의 합창 드라마에서 가장 못된 꼬마 파블로 기억하시나요? 꼭 파블로 같은 아이들이 있었죠. 농담이 항상 지나치고 여동생 마른살리나를 못살게 꾸렸었죠. 파블로를 연기했었던 모리시오 아만도는 현재 미국에서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오빠 파블로한테 맨날 놀림을 받았지만 항상 착하게 받아줬던 동생 마르셀리나. 마르셀리나를 연기했던 조르지나 가르시아는 천사들의 합창 이후에 연기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곱슬머리 데이비드. 너무나 귀엽게 생긴 유태인계 꼬마였죠. 데이비드를 연기했던 조셉 버치는 현재 댄스 안무가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데이비드의 여자친구이고 가끔 농담이 조금 지나치기도 했었던 발레리아. 발레리아를 연기했던 크리스텔 클리트보는 현재 배우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보석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예쁜 그녀죠. 심성이 바르고 착하고 너무나 예쁘게 생겼던 까르멘. 저도 이 까르멘이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까르멘을 연기했었던 플로어 에듀워드는 올해 42살이 됐고요. 꾸준하게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름답죠? 파블로의 절친 마리오, 계모의 학대를 받고 약간은 삐뚤어진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죠. 마리오를 연기했었던 가브리엘 카스타농은 현재 음향기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고 반장 역을 했었던 다니엘. 정말 똑똑하기도 했고요. 리더로서 문제를 이렇게 다 정리해주는 그런 꼬마였죠. 다니엘을 연기했던 아브라함 폰스는 현재 영화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라데 머리띠를 둘렀던 그 귀여운 일본 꼬마 고키모토 기억하시나요? 멕시코 드라마에서 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소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꼬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고키모토를 연기한 타키구치 오사키는 이 드라마 이후에 연기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년대에 방송됐었던 천사들의 합창은 어린이 대상의 드라마였지만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그리고 가정불화, 그리고 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좀 무거울 수 있는 소재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주 잘 연출이 된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빠지지 않고 다 본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드라마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억의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을 이끌었던 꼬마 주인공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남미 스타들에 대한 이 자료를 찾는 게 쉽진 않았는데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도 너무나 가슴이 뿌듯했고요. 30년이 지난 지금 다들 이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옛날 추억 떠오르신 분들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